안녕하세요. 주짓수 도복 더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도복을 준비해봤습니다. 언젠가는 꼭 리뷰하려고 했던 도복계의 끝판왕 이 오리진 브랜드의 도복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가 라인인 액시옴 도복입니다. 와, 더 대박인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도복을 산 게 아닙니다. 저의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 오리진 도복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부탁하시면서 본인이 구매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기까지 한 구독자 블루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뭐 어쨌든 이 도복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정말 객관적인 리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액시옴 도복에 대한 리뷰 영상, 오늘의 영상은 꽤 길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석구석 샅샅이 이 도복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사실 이 오리진이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에 주짓수 커뮤니티에서 이 도복을 뜨문뜨문 본 기억이 있고 오리진 코리아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뒤로 뭔가 확장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가 표방하는 자신들의 큰 강점은 바로 품질, 그리고 기술력. 이 도복을 한번 입으면 다른 도복은 절대 못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짓수 도복의 생산지가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일부 브라질로 나뉘어져 있는데 반해 이 도복은 유일하게 미국에서 생산이 되었다고 하죠. 이 브랜드가 아직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좀 둘러보면서 이 브랜드의 컨셉이나 중요한 특징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리진 홈페이지입니다. originmain.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BJJ 메뉴로 들어가면 도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팔고 있네요. 꽤 다양한 종류의 도복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타 도복 브랜드에 비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확실히 이스터빌리티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홈페이지도 뭔가 좀 고급지고요. 오늘 리뷰할 도복인 10주년 기념 액시옴 도복을 클릭하겠습니다. 가격은 298달러, 정말 후덜덜하네요. 직구할 때 관세까지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다른 도복 브랜드와 사이즈 체계가 다르네요. 여기서 일단 좀 멘붕이 옵니다. 뭐 선택하지? 사이즈표를 보면 미디움이 A2 정도 된다고 하네요. 바지도 32 사이즈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지 허리 사이즈와 별도로 기장을 따로 선택할 수 있네요. 익숙하진 않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인심은 바지 안쪽 길이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26이 저에게 살짝 길게 맞았습니다. 스크롤에서 아래쪽을 보면 도복의 스펙이 나옵니다. 딱 보면 뭔가 엄청 대단해 보입니다. Made in America라고 자랑스럽게 쓰여있네요. 과연 아메리카 생산 도복 품질은 어떨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기술의 결정체인 드래곤 위브, 이따가 도복 상세 리뷰할 때 함께 보시죠. 뭐 도복 제작부터 시작해서 의류, 신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업의 뿌리는 도복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이 이 도복의 스펙 기술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말 오리진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무슨 나사 우주복에 들어갈 것 같이 특허를 받은 최첨단 소재인 것 같이 해놨네요. 살짝 오버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과장하는 느낌? 따지고 보면 그냥 좀 보완된 특징 정도인데 무슨 신기술인 것처럼 써놨습니다. 사이즈표는 보통 도복 브랜드랑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이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상의 미디움을 입으면 되겠네요. 이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라서 꽤 힘드네요. 네 마음 두드려 맞을 준비를 해라? 라는데 뭐 깜짝 놀랄 준비를 해라 정도의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오버해서 자화자찬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도 뭐 자기 제품에 자부심 있는 건 좋은 거니까 넘어가죠. 도복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고 섬유 소재를 직접 개발했다고 하네요. 가장 강하다는 건 어디에 입증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동각이네요.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다른 도복들은 태워버리고 오리진에서 도복을 사라고 하네요. 저만 좀 거부감이 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이 도복을 과학 수준으로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 좋은 도복을 500불에 팔지 않는 이유가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출고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그럼 처음에는 500불에 팔 생각이었나 봅니다. 바지 재질인 트윌이 무려 아토믹 트윌이라고 하네요. 원자 단위로 기술력이 들어간 건가?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만져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에서 개발된 엄청난 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개발을 확실히 강조하긴 하네요. 이제 이 도복 과대포장 세일즈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지구 종말이 와도 바로 바퀴벌레와 아토믹 트윌 이 두 가지는 살아남을 거라고 하네요. 좋은 도복은 맞지만 이런 허위에 가까운 세일즈가 이 도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복바지들보다 10배 더 강하다고 하며 아직까지는 찢어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근거나 실험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 있다면 여기에 링크를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튼튼하다면 도복이 아니라 산업 방호복 시장으로 나가면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건조도 잘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주장하니 일단 믿어주죠. 어쨌든 이 설명글을 보고 도복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뭐 사용자 피드백을 보면 다들 엄청 좋다고는 하네요. 이제야 언박싱으로 넘어왔네요. 도복은 이렇게 좁고 높은 박스에 담겨옵니다. 윙? 여기에 도복이 들어간다고? 만약 그렇다면 도복이 접혀서 들어가 있을 텐데 열어보니 역시 그렇네요. 이게 뭔가요? 그냥 넓적한 박스를 쓰면 될 텐데. 도복 가방도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지퍼백에 포장이 되어 있네요. 이런 패키징을 보니 또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직배송비에 관세까지 하면 5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종이는 케어 인스트럭션인데 관리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종이 한가득이요. 옆에는 관세 납부 필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관세 납부 단계에서도 시간이 꽤 소요되었겠네요. 도복을 꺼내보겠습니다. 확실히 첫 터치감은 다른 도복과 확연히 다릅니다. 상의가 약간 부드러운 가운 느낌이에요. 바지는 크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좀 시원한 느낌의 트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종이 취급 설명서입니다. 저거 다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웃깁니다. 사실 읽어보면 또 자기 도복 자랑이 많지만 한 가지 특징은 수축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 또 도복을 빨면 미세한 보풀이 생기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상의 직물이 강화되는 과정이랍니다. 도복을 한번 빨아보니 설명서처럼 표면에 미세한 섬유들이 일어나네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제거된다고 하며 그때가 도복이 가장 튼튼해지고 편해지는 시기라고 하네요. 그 이름도 거창한 아토믹 트윌의 바지 터치감은 가볍고 시원한 편입니다. 오리진 바지의 가장 큰 특징, 버클 형태로 바지를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묶을 수도 있도록 일반 끈도 제공되지만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바지 끈고리 부분을 보시면 왜 효과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도복 핏을 보실 시간입니다. 도복 상의는 M 사이즈, 허리는 34에 26인치 인심이 적용된 사이즈입니다. 저는 175cm에 75kg입니다. 자세한 신체 사이즈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 상의는 살짝 널널하게 맞습니다. 도복을 보내주신 분이 저보다 반 사이즈 정도 크신데 아마 그분께는 핏하게 맞겠네요. 아토믹 트윌 바지는 허리가 34여서 그런지 허벅지 통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저는 32를 입어도 될 것 같네요. 상의 재질은 확실히 일반적인 도복에 비해 훨씬 부드럽습니다. 길이는 아주 살짝 긴 정도입니다. 수축이 없다고 했는데 빨아보니 사실 아주 조금은 수축이 있습니다. 가볍고 질긴 느낌이긴 하지만 확실히 혼방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도복이 땀에 젖진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면보다는 확실히 감촉이 좋진 않습니다. 상의와 하의 실측 사이즈입니다. 도복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상의 치마 하단은 반대편 허리 끝까지 감기는 핏입니다. 오리진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서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핏이 마음에 듭니다. 확실히 얇고 부드럽다 보니 정말 편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제약이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엑시옴 로고가 팔 쪽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잡고 잡아당겨 보니 확실히 단단하고 튼튼한 재질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쫀쫀합니다. 꽤 세게 당겼는데도 턱하고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바지 역시 늘어짐이 없고 튼튼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무릎 덧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건 모르겠지만 얇고 가볍지만 튼튼하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도복 무게는 1.3kg입니다. A2 사이즈와 거의 비슷한 것 치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제 상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심플합니다. 양 어깨 쪽에 로고가 끝이네요. 녹색과 금색이 섞인 자수입니다. 10주년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검은색 도복과 밝은 금색의 박음질도 보기 좋습니다. 드디어 오리진 엑시옴 도복의 기술력 드래곤 위브를 보시죠. 뭔가 마른 목골 형태의 패턴이 이어진 모양입니다. 확실히 실은 굵어서 튼튼해 보입니다. 이런 직조 방식을 직접 개발한 건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도복깃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두껍지도 않고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착용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겨드랑이 안쪽 부분은 바지 재질로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 도복이 결합된 부분은 3중으로 박음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펠의 하단에는 별다른 라벨은 안 붙어 있고요. 치마 하단도 평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라펠 밑부분인데 퀄리티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마감했는지 궁금하네요. 소매를 들어올리니 도복 상의 부드러운 재질이 잘 보입니다. 소매 안쪽은 바지 재질로 약 4cm 정도 넓이의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 찰랑찰랑한 느낌, 잡고 흔들어 보니 확실히 부드러운 게 더 잘 느껴집니다. 가볍고 편하고 뭐랄까요? 직물에 틈이 좀 있어서 땀도 잘 마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도복 라펠을 펼쳐봤지만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목, 어깨 부분 안쪽은 바지 재질로 한 겹 더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 덧댐이 약간 얇은 느낌이 듭니다. 바지에 쓰인 아토믹 트윌 재질입니다. 라벨에는 M 사이즈가 A2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가장자리는 오버로크 재봉으로 튼튼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높은 힘을 받는 부분인데 오버로크 처리한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치마 옆트임 부분은 역시 아토믹 트윌로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 직물의 패턴은 캔버스 같지만 촉감은 트윌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확실히 그들의 작품이겠죠. 도복 뒷면은 정말 심플합니다. 재봉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검정 도복에 밝은 금색의 스티칭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제 엑시옴 도복의 바지를 한번 보시죠. 뭔가 좀 펑퍼짐한 느낌입니다. 허리끈 고리는 4개입니다. 그냥 청바지 허리끈 고리처럼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끈으로 묶을 수도 있는 보통 끈이 제공되고 버클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나일론 끈도 제공됩니다. 버클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두 버클을 결합시키면 딱 소리가 나며 고정이 되죠. 확실히 편리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IBJJF 시합용 도복 기준에는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지 가랑이 부분에는 덧댐이 되어 있어요. 다리를 벌렸을 때 찢어지지 않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버셋이라고 불리는 가랑이 부분에 연장 덧댐이 없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이런 구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바지 옆라인 역시 합쳐져 박음질이 된 구조입니다. 별도의 덧댐은 없지만 허리 부분에 마감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네요. 튼튼해 보입니다. 무릎 덧댐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토익 트윌의 내구성을 믿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복 바지 사이즈는 허리 34, 인심 26인치입니다. 인심 쪽 길이를 재보니 66.5cm가 나오네요. 26인치보다 아주 조금 깁니다. 바지 밑단 안쪽 역시 아토믹 트윌로 덧댐이 되어 있네요. 이 부위에 특별히 차별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복 바지는 노기 쇼츠 같이 벨크로 재질로 1차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바지 엉덩이 쪽 재봉선 안쪽에 덧댐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도복 뒷면은 재봉선 라인만 보일 뿐 별다른 디자인 요소는 없습니다.
바지끈을 걸기 위한 고리가 뒤쪽에도 있네요. 아까 보신 일반 끈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리진 엑슘 도복을 입어본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모든 도복과 확연히 차별화된 재질. 오리진이 말하는 드래곤 위브는 정말 다른 도복의 직조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얇고 가벼우면서 확실히 튼튼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혼방 비율이 높은 듯해서 맨살에 닿는 촉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리진이 주장하는 시합이 끝나도 금방 말라서 쾌적해지는 도복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듯합니다. 두 번째, 핏이 예쁘진 않다. 차라리 도복을 입었을 때 핏은 여타 도복들이 훨씬 좋습니다. 상의는 재질이 얇고 부드럽다 보니 아래로 축축 처지는 느낌이고 바지는 핏이 너무 넓습니다. 도복의 기능적 측면은 좋지만 미적 측면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셋째, 비싼 가격과 너무 긴 배송기간, 평균 이하의 마감 퀄리티. 이 도복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받아보기까지 8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써 있습니다. 이 도복은 오래 기다릴 가치가 있다. 아무리 독보적인 도복이라도 배송받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00달러에 가까운데 도복 배송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단의 기술력이야 좋을 순 있지만 바느질, 덧댐 등의 마감 퀄리티는 솔직히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